가볼까? 영무 듀오 둘이 모이면 클립이 쏟아진다. 어때? 롤 못하는 애 같냐? 커비야, 이거 아빠 주지 말고 네가 깎아 사 먹으렴. 아, 네, 커비 극성 팬님 5,800원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사일러스! 형! 형이 하는 건 사일러스가 아니라 사실러스겠지? 어서 도망쳐! 여러분은 지금 약물 오남용이 무엇인지 모범 사례를 보고 계십니다. 2년 몇 개월 감사합니다. 아, 네, 이것만 하고 감님 2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김도형, 형이 네. 몸이 건강하지 않아서 아쉽네요. 좋았다면 음주롤도 했을 텐데. 형, 마이 6단계 랭크업 할 수 있는 업하고 실버 쓰레기들에게 위대함을 보여주자. 그거 하면 뭐가 좋은데요? 이게 뭐 하는 건데 이게? 형, 남원 진사서 학살급 해줄 거지? 나요? 에서 본 거 생방으로 보고 싶어. 기분이 좋아져? 형! 지금 옆에 두고 마시는 거 동침이야. 하얀색도 떠있는 게 동침이 무같다. 파일러스 할 때 인장질 쳐서 이상한 거 쓰고 아이 돼 이게 나가. 살러스는 상대편의 궁이 좀 좋은 게 있어야지. 사일러스는 죄수다. 뭐 말파이트 카노스 뭐 그런 거. 죄수다. 어서 도망쳐. 아리도 괜찮고 아무무도 괜찮고. 야야, 이 형 지금 사일러스에 관심 보인다. 우진이 꼬리네. 근우 그림자 군주 우진이 뭐 듀오인가 얘네? 약간 닉네임이 좀 친구 같은데? 형! 형 믿고 정맥 걸려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지? 세트리오님 1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요새 뭘 배내야 되냐? 난 노형이 참 못하는 줄 알았는데 그 뚱댕이 보고 나서 다시 보니 형은 괜찮아. 난 요새 이 쉔을 배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 쉔이 나오는 팀이 거의 무조건 이겨. 요즘은 그거 숙련도 없더라면 자신감 생겨서 한참 때 좀 더 과감하게. 아, 이게 브론즈 MMR이라 그런지 이 쉔 대처가 전혀 안 돼. 그냥 오약 한 사발이 하고 물 한 판 시작해보겠습니다. 좀 더 쓴 거 같은데 수면제인가? 어? 대박이다. 그러니까 오늘 죄수에서 세계 기발 마법 살러스 출동. 와. 아, 이거 완전 겜자스 아니냐? 겜자스? 응? 형, 웃으니까 V4 벤덴타의 V 같아. 브론즈주의자 맞지? 감사합니다. 제가 볼 때는 내시를 배내야 승률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빠른 벤 기어. 김도 사일러스면 승리 우진 수표인데 손이 미끄러져서 정배 눌러서 너무 아쉽고.
나는 벌써부터 더 팩 한시에 이어서 이번엔 4일 서포트를 하고 싶은 거구나. 저 세트가 아트록스를 털어먹는 장면이 보이는 것 같아. 얘네 듀오 맞아? 아 보면 돼. 아 잠깐만. 보인다. 산타에서 니달리 궁을 훔치고 고양이 되어서 아잇 하는 형님. 오늘은 되게 준수하네. 나의 승리를 점치는 사람이 천만 포인트나 걸었잖아. 열심히 해야겠는걸? 이입이라고요? 오늘 가발 되게 자연스럽다. 아 그렇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 아니야. 유입이래. 언제쯤이 돼야 실버 쓰레기들에서 브론즈 쓰레기들로 바뀔까요? 오늘 내일. 김도식 사일러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형이 아니라 형 팀을 믿는 거야? 바람이 날리는 쓸쓸한 경 기장 강철 심장에 동치는 어쩌구 영웅들 테론이 들고 저 어리석은 자들이 충성스러운 개가 된 줄도 모르고 있잖아. 김도식 사일런스 채팅정 치집은 없어서 중의 사일런스. 릴치 크랭크가 왔어야지. 심장 고동치는 미래 영웅들 때론 힘들고 겁이 나지만 피할 수 없는 사나이들의 승부. 여기 왔어. 힘껏 던져라 마음껏 달려라 멋진 경기를 위해서 폭풍처럼 뛰어라쳐라. 왔다가 고귀한 혈통일수록 그 피는 더 달콤하지. 하지 마라. 이 노래 작사가는 시간 여행자가 분명함. 록서스의 돼지나 에마샤의 돼지나 결국 목적지는 도살장이지. 정신을 해방시켜. 킥킥 김도 사일러스 고전에서 연습했대요. 킥킥 사질러스 킥킥. 나를 무시하지 마라. 그 차갑게 굳은 소나기에서 권력을 없애주마. 이건 꼭 먹어야 돼. 왕관은 허상이다. 오케이. 너누야 내가 이제 왕 따위는 없다. 어? 질문이 있는데 브론즈한테는 너무 태서가 욕이야? 잘했어 가요김.
기별 한번 먹고. 차이를 하는 게 혹시 본인이 팀의 죄인이라서 그런 건가요? 죄인이라. 밥 먹고 온 사이 배팅 열었네. 못 걸었으니까 배에 올인했다고 상상해 보겠습니다. 사일러즈 워즈 사일런트 순위 PK임 사이언스. 괴물을 원한다면 진짜 괴물이 되었지. 여러분 사실 사일러즈는 죄인이라서 사실한 게 아니고 헬창이라서 각줄 운동입니다. 아니 아까 씨앗겜 보다가 자들아, 정신 잃었었는데 벌써 겜 시작했네. 진짜 죄인 맞네. 언더스타 리그에서는 항상 누구도 생각 못한 일이 일어난다. 아하 내 눈. 아 내 눈. 아 내 눈. 사일러스가 외치는 해방이란 제삶으로부터의 해방을 말하는 건가요? 날 방해하게 더한 고통을 막 아무도 없었다면 딸의 수술비를 걸었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오늘은 달라. 어제 내가 아니야. 적을 처치했습니다. 갈라져라 크라운, 뽑혀라 일레이. 이 방송은 남치바와 함께합니다. 짓는 바보들아, 상대정들이 성장을 막는 전략이야. 너흰 틀렸어! 진짜 김도영이 이기길 바래야! 팀팬이지! 하지만 패배하면 자, 나도 후파한다. 연속하면 아이오니아죠. 아니야, 이거부터 가야 돼. 사라진 양피지. 감옥에선 됐어. 김도사 일특 한번 잘하고 싱글벙글 하다가 바로 잘못하고 표정 보듬. 형과 아우가, 아비와 아들이 칼을 겨누겠다. 형 실버 어떻게 집었어? 적을 처치했습니다. 반란이여 영원. 형 솔직히 말해봐. 사일러스가 풍성충이라 그냥 해보고 싶었던 거지? 봐봐. 왜 못 땡겨? 땡겨봐 좀. 아, 네 베어 킬리님 4달러 감사합니다. 형 정말 나는 형이 패배해도 괜찮아. 비록 전 재산이지만. 베어 킬리님 4달러 감사합니다. 마법사로 태어났고. 인도가 솔직히 잘하는 것은 진짜. 근데 총템을 너무 좋아해서 문제. 아. 땡겨보지. 응? 쳤다 쳐서 가짜 승리야. 응아, 아군이 당했습니다. 방금 나 얼마 잤지? 혁명을 잠시 멈춰라. CS 차이 얼마 안 나. 23개밖에 안 나.
삼성 CS가 아니고 랩차이를 봐. 아니 나중 되면 다 될거지. 반란의 씨앗스. 가끔 가다가 사일러스가 응아 응아 거리는데 저거 뭔 소리야 동스? 그 가 기발이 있는데. 응? 이 죄수가 아니야. 다음 죄수 간다. 감옥 밖의 세상은 참으로 아름답구나. 엠씨 롤챔스 그것보다 더 재밌는 김과 도의 리그. 제압되었습니다. 언제나 어르신 초기 더블룩하셔도 CS는 잘 챙겨 드셔야죠. 도망쳐라. 그러다 몸상해요. 아 이제 속이 좀 더블룩하더라고. 좋아. 억압하는 샷을. 미드타워 디그끝을 교환하면 포모바오리. 난 반역자가 아니야. 진정한 대마시아인이지. 대충 아주머니한테 스푼으로 떠먹여지는 할아버지 사진. 이제 왕이 머리를 조아릴 차례. 아군이 당했습니다. 오늘도 가짜 승리를 적용할까요? 나 기대한다. 감사합니다. 혁명이다. 이분이 브론즈 쇼메이커인가요? 난 찍었어. 체제 수능하는 겁쟁인 녀석들. 난 핑을 찍었어. 적을 처치했습니다. 너무 하려고 하지 마. 보여줄 거 없어. 보여줄 거면 결승에서 보여줘. 그게 대체 뭔데? 역시 쇼메이커라 그런지 생도를 잘하시네요. 아군이 당했습니다. 이 땅은 오 센데 대법인데? 센데 적이 학살 중입니다. 적을 적었습니다. 적 더블킬. 패시브 때문에 그런. 제가 CS를 두세 개 먹고 두세 개 버리는 것은 너무 먹으면 살쪄서 그런 겁니다. 카이사 트리플킬. 해보는 누가 임금 체불했어? 정부가 마음에 안 들어. 왜 단식 투쟁하는 거야? 정글 안 옴. 오면 따는데. 응? 야 쌀 갱킹 호응이 얼마나 좋은데, 어? 아무리 높은 벽으로 오지를 않아. 뛰어넘었지. 김도영, 근데 그러게. 외로를 하는 거죠? 팀원 간이 협동심의 기쁨을 느껴서 그런가? 오면 따는데. 지금 뭐 단식 투쟁은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건 삭발 투쟁입니다. 이상하다. 프로들이 멘탈만 안 터지고 화 안 내고 개나면 누구든 골드간 됐는데.
나에게 조국이란 없지만 여기 맞나? 왠지 마음에 들 것 같아. 적이 전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는 언제나 헐크처럼 언제나 화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 여긴 내 투약다. 정글아, 누드가 저렇게 단식 투쟁하면 자리 마련해서 의견이라도 들어줘봐. 하, 이 자유의 공포를 하게 되었습니다. 뭐 김도 됐어요. 암흑 속에서 신분을 지금 불신 사일 게임 어디서 만났더니 세월간이 없으나 옛날에 재밌게 봤었지?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이듬인다. 권위에 맞서 그리고 그 숨통을 끊어버려. 진실을 본 자는 다시 거짓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어. 김씨 다일러스 같은 젊은 팀으로 멋진 척 말고 브랜드랑 말자. 야, 브랜드 공조 훔쳐오자. 정도 없는 세상을 보여주겠다. 라바 구경할 시간이. 뭐지? 잠시 로밍 다녀온 사이에 집이 사라졌네. 이게 뭐? 김동원이 다른거 보면 뭐랄까 소년 만화 점프 같은 느낌이야. 억압하는 자기를 부숴달라 애원하는 날 이길 수 있을 것 같나?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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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슬이 하나 더 쌓이면 케인 와야 돼. 나 템을 안 사와서 지금 약해. 나 집 갔다 와야 돼. 지금 난년설이가 나와야 돼. 이렇게 치. 무슨 성장물이야? 노년 만화 퇴화물이지. 보다 연예계 할 거야? 배를 버려라. 별로 유쾌한 게 아니야. 아니, 남의 몸을 훔치면 나를 가져올 수 있다며. 얼마나 많은 나를 훔쳤지? 블루나 먹으러 가자. 미드는 이제 시대. 후! 초반 핸디캡 지지고 힘들다. 이제 제대로 간다. 저거 이거 세트 오겠다. 이거 아 이거 백업해줄 애가 없어. 이거 저거 뺏을 수가 없어. 그 어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싸울 수가 없어. 지금 애들 여기 다 있고 우리 편이 하나도 없어. 이쪽에 아군이 당했습니다. 액티브 아이템 2배.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적이 전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배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건 죽음뿐. 언론이 너무 컸다.
뭐 미드 차이? 갱도 안 온 백정 주제에 이상한 놈. 아까 갱킹을 오고 뭐 미드 차이 치든가. 응? 서운하게 말이야. 오지도 않은데. 일단 성장물 주인공이긴 한데 늙어서 성장기 끝난 걸 본인만 모르는 게 비극이고. 마법의 힘을 보여주마. 헤이나 너도 못하면서 김도 탓하지 말아라. 어? 액티브 아이템이 실눈캣 같은 거야? 눈 주면 엄청 세지는. 근데 니달리도 공 안 왔던 그. 아, 저걸 못 잡네. 탑으로 갈까? 나왔다. 나 김도의 유일한 광역 침묵기. 탑 한번 밀어내자. 우리도 한번 막아. 그런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만화 캐릭터인데 어디 많아지? 밥 먹고 지금 왔는데 그냥 출전기에 있나요? 둘째 잔 있나요? 집 가서 초시계를 사오자. 너희들 잘 봤지? 나의 사일러스가 모두를 침묵하게 만들었다. 생각 없는 자들의 망가림이. 아침을 잡을 수 있죠. 라고 말해. 죽을 거다 김도? 무지하신 바이아 이리꾼들이 말씀하셨지. 포기 볼트까지 니달리 기준 범죄라고. 멈춰! 니달리 좀 띠껍긴. 사실 김도님의 몸은 보약이 흐르는 게 아니라 분산압이 아니었을까요? 조금 넘겠지. 그래도 넘게 해야 돼 저거. 넘게 해서 벽을 빨갛게 저거 귀하성화 시켜야지. 계속 넘어가. 근데 여기 꼭 이세계 물 같지 않냐? 김도영이의 팁을 누를 때마다 오, 이 녀석의 팁을. 네. 야 안돼, 마이아르 반응 일어나잖아. 마이아르 반응이 일어난다고. 아 블리츠 스킨 좋은 거 끼고 좀 땡겨봐. 한 번만 땡겨봐라. 못 썼네. 좋아. 이 실의 명물. 마이아르가 일어난다고? 일정 마이아르 시간이 지나면 벌어지는 미드 모여 축제가 시작됐다. 아. 이형 충창 되게 자주 하는 것 같은데
이제 남은 건 이건과 양육뿐이다. 너무 포지션이 안 좋았어. 이건 초식이란 것이다. 장식품이지. 예전에 류현진 선수가 말했지, 수비를 믿고 던지지 마. 내가 숨 쉬는 고승상 보이십니까? 동남풍이 불고 있습니다. 전과자야. 죄를 저질렀다는 거지. 1번 얼음 직원의 2번 무력에 3번 타임스톱에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닌가요? 저들은 벤치와 양이야. 형, 혹시 사일런트 코스프레 할 생각은 없어? 쉬울 것 같은데? 아 잠깐, 나 마우스 이거 무선으로 안 바꿔놨었네. 좀 이상하다. 시계는 시간을 보려 있는 겁니다. 시간을 멈추려 있는 게 아니에요. 없다니 형님. 아. 제가 공을 안 쓰는 게 아니라 이 CPU 할당이 이쪽에 가 있어가지고 여기까지 연산을 못했어. 이거는 별나나. 아 나 잠깐 마우스 좀. 선으로 바꿔야겠다. 아 나 여태까지 선 연결해 놓고 하고 있었네. 됐어. 적을 처치했어. 마우스 선 연결해 놓고 하고 있어. 터뜨리는 거 아니면 그냥 미드 모여댐. 원래 부실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 우리 집에 외환 일을 시작하거든요. 지금 형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몇 도인가요? 저는 보약이 흐르고 있습니다. 기적적으로 투표한 적의 100%로 끝나는 걸 보고 싶다. 역배 때문에 불가능하다. 도와줘야지. 다 죽었네. 저기 학살 중. 형과 아우가 아비와 아들이 나를 견게 될 거다. 오, 미달리를 밴을 안 하면 저렇게 나와서 까불더라. 미달리를 밴해야 돼. 양측이는 양떼에게나 필요하다.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 승리의 주문. 미드 모여. 바로 모여. 용 먹자. 너 용은 하나 챙겼어. 쟤네 바로 먹으려 그러네. 난 마법. 아, W로 피를 채우려고 했던만. 궁을 훔친다는 걸 깜빡했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제 안 쓰던 액티브를 쓰잖아요. 누가 나사가 하나씩 빠져 자꾸. 너 숙련이 돼야 돼. 사일러스 고수입니다. 상처를 돌볼 수 있어. 이 사일러스는 가짜야. 진짜 사일러스 간다. 어디 갔니? 알 강탈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사일이들이여 대과청선했군요. 일반인 사일러스 디귿디귿.
당신이 질책하던 진주가 바론을 죽였던 진주가 범인이지. 얘들아 가끔씩 까먹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상기시켜줄게. 여기 MMR 브론즈야.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마. 내가 보기엔 숨 쉬는 것과 쓰는 것 이 두 가지가 사람들이 약간 눈이 너무 높은 것 같아. 그 김 선생님 연습하는 곳으로는 저기 구석에 노말이라고 있습니다만. 까비. 그렇다고 꿈의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야. 아 이번엔 만년설이가 빠졌네. 이번엔 만년설이가 빠져. 이봐 김, 혼자서는 힘든 것 같은데. 네, 그거 하나 나 할 수 있어. 어 좋았다, 제압수 왔다. 형이 브론즈 중이신이라는 거야? 저 역전의 심할서가 시작되나? 아 케인 무리하지 마. 근데 그 이태 하면 메타에 안 맞긴 한데 궁안 써도 되는 캐릭터 있어 우리라고. 근데 아 이게 파이를 하려면은 만년설이 존야는 무조건 써야 돼. 이 두 개를 안 쓸 거면은 살러스를 하면 안 돼. 김도는 살러스를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아야 사일러스는 만년설이 무조건 들어야 돼. 왜 만년설을 들어야 되냐면은 지금 일단 만년설이가 좋고 이 스턴에서 바로 만년설이 연계가 들어가요. 그래서 거의 반필수야. 나도 처음에는 그냥 리안드리나 들라 그랬는데 아이템 두 개 오버 클럭이다. 오 좋았다. 악? 그게 대체 뭔데? 뭐야미야. 형! 솔직히 말하자면 파일럿이 좋으면 에드템을 봐도 좋아 보여? 탈론이 저 킬도 잡았네. 저기 와드 좀 박아봐라. 이즈리얼 뚝배기 터진다 지금. 탈론이 와서 또 지랄하네. 아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애들 좋다니. 아이와 실버 사운드 비서를 위해 스킬 사계가 패스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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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 제라. 몸판 너무 긴장. 평소에는 잘하는데 지금 너무 관객들이 많아서 긴장했어요. 보여줄게. 곡의 잔혹극이 시작됐네. 감옥에선 더 했어. 괜찮아 형? 응 열심히 했어. 운이 없던 것 같은데야. 야 저걸 될 꿈 아니지. 아무리 높은 격을 바로 막아라. 이 형 자꾸 사이에 미련 가지는데 오늘은 정배만 한다. 도와줄걸. 제압되었어. 너무 쫄았다. 김도영을 삼촌으로 두신 조카분 부럽네요. 명절에 같이 일하면 재밌을 듯.
지금으로 돌아가진 않겠지. 다 죽을 것 같은데. 빼야 돼 이제. 다 죽는다 이제. 맞아? 오! 좋아. 암흑 속에서 15년을 보낸 비로소 광명을 얻었다. 이 캐릭터를 잘 보셔야 돼요. 죄수야 죄수. 근데 사일의 죄명이 살인이었나? 앨리스, 제이스였으면 좋겠다. 정확히 뭐였지? 얘가 죄를 많이 정비. 저질렀잖아. 누구 죽였지? 권위에 맞서라. 국왕, 전 국왕 죽였던 거 아마 그랬어. 아 마법을 훔쳐서? 알란트에. 진실을 본 자는 세상으로 돌아가. 실수분 당삼. 아, 아이고, 사일러스가 아니라 턱 빠진 포세이큰이었구나. 야, 탈론이랑 CS 차이 크게 안 난다. 실 차이는 좀 많이 나지만. 보여주겠다. 여러분들은 지금 사일러스의 범죄 재현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닥쳐. 아, 저 브랜드 궁을 뺏고 싶은데. 전부 사이런스의 마법적인 권세를 가졌다는 죄로 갇혔습니다. CS를 못 먹는 죄? 사실 사이버스는 시청자의 흙을 터지게 만들어서 살인죄가 아닐까? 사용했어. 난 원래 다른. 아 삼촌 CS 왜 그래? 아 삼촌 차입니다. 약간 사일러스 생긴 게 좀 삼촌스럽지 않냐? 백수 삼촌스럽게 생겼어. 큐브링님 2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괜찮스 아니냐? 괜찮스? 응? 탈론 지금 피읍이 좀 있나? 그러면 이거 하나 가자. 갈등은 결국 나 이거 나루토에서 이런 전개 본 것 같은데 어디에서지? 탈론 이거 지면은 브랜드 몸을 나루토 안에 가져오라고? 아르스 크르란 말이야? 탈론 이거 지면 오늘 참 못 가 있어. 어떻게자? 저런 사일러스한테 지는데 초반에 칼의 의욕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 어느새 비벼진다. 이게 실버 스택이들인가? 내 무기가 됐지. 아이러니하지 않나? 승리를 가져다 주마. 이거다가 역전하고 해치웠나? 라고 하는 부분 아니야? 야 이거는 케인 버스다. 인정. 케인 버스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 안녕. 나는 LGK의 우정이야. 나만 못 참아. 긴장하고 있지만 결국 승리는 맞다. 나도 해냈어. 종량가 있으면 이런 게 좋지. 보탑을 파괴했습니다. 지배하려는 자. 일트를 한번 꺼볼까? 내가 봤어. 봤다니까. 가만히 있던 카이사가 갑자기 반으로 갈라지더라고. 보탑을 파괴했습니다. 적의 업적을 파괴했습니다. 이제
끝나기 전에 미드 차이를 전체 챗으로 치면 탈론의 분노 어린 채팅이 나는 여태까지 지하로를 무서워하지만 진짜. 지금 일하는 거 보면 그걸 간직하는 거 좋다. 간다. 탈론 게임 접으러 간다. 왜 이기죠? 마지막은 나바존 가야겠지. 왜 이기죠? 그 가. 요즘은 리치벤 잘 안 간다 그러더라고. 지금 왕비? 왕비도 마력 척결관도 이제 없어. 안녕. 아, 게임 잘하는 거 봐. 와. 와, 진짜 미쳤다 진짜. 근데 그 유리했던 게임 이 지경 만들었으니 미음 디귿치 이음 소리 들어도 됨. 안 돼. 갑자기 하고 싶어지긴 하지만. 야, 저거 세트. 야, 데려가자. 야, 저거. 나 궁 있어. 몰라지. 미음 디귿치 이음 쳤다간 탈론 개인 접는 게 아니라 앉은 자리에서 공사할 것 같은데. 아, 이 뭐야 이거. 이게임이 이기는 이유를 알고 싶으시면 인도랜드 구독하고 성대오장비로. 아, 나 세트궁 쓰려고 했는데. 아, 진짜 세트궁 쓰려고. 아, 무리했는데. 아이, 아, 못 썼네. 아, 아, 따가. 아니, 방금 세트궁 장전이 돼 있었어. 안녕. 나는 LTK의 인정이야. 눈에 제가 너무 짧아 알고 있지만 사실은. 아, 따가. 아, 진짜 너무. 아, 저 브랜드. 브랜드 궁. 브랜드 궁 가온다. 그렇지! 자! 팟! 아! 까비. 아, 우리 케인 없이 이렇게 싸웠으면 좋은 거야. 우리 케인이 지금 주축인데 케인 없이 이 정도나? 나쁘지 않아. 아, 근데 나 요즘 생각 중인 건데 이 부실에서 게임할 때 그 나중에 주문력 엄청 높아지는 룬 있잖아. 그거 되게 좋을 것 같아. 지금도 40분 게임인데. 어, 결집. 폭풍의 결집. 좋을 것 같아. 아, 진짜 리얼로. 아, 게임이 금방 안 끝나, 여기는. 아, 미친놈들 같아, 그냥. 야, 이거 뺏으면은. 내가 갈 수 있냐, 이거? 이거 갈 수 있냐? 못 가지 않나? 그냥 갈 수 있나? 생각 없는 체력, 농가림이. 안 가진다. 안 가지. 내가 때려야 가, CC 걸려야 갈 수 있나 봐. 어, 좋아. 어, 너무 좋아. 아, 뭐지? 종이 아프게. 야, 탈론 부활한다. 이제 혼자 있었네. 우리 애기 근우 탈론한테 죽겠다. 저기 어떤 방황 보여주나? 그것은 LTK 5 지친 내 모습. 그렇구나.
지금 쿨감이 4시지? 되게 높은 것 같아.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죠? 쿨감 100이야. 원제 그 자체입니다. 뭐지? 나의 쿨감 100이지? 뭐가 붙어있냐? 스킬 가속이 뭐 많이 없었던 것 같은데? 네, KCC611님 만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 나오는 프로젝트 사일러스 메카김도 오마주 스킨인 거 아닌가요? 내 포인트는 또 제로다. 왜 내가 정배에 걸 때마다 이기는 거지? 야, 나 지금 호흡이 곤란 오고 있어 지금. 이거 한 거지? 나 5분 줄게 5분. 아, 나 지금 호흡 곤란 온다. 아, 부끄러. 세미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한타 여는 건 쩔었다. 그래, 봐봐. 물론 다 이기는 상황이긴 했지만 내 이렇게 좀 어? 그런 건 한다고. 오, 방금 완전 빙도였어. 감사합니다. 아, 근데 탈론이 진짜 세네. 아, 내가 원래 상대하는 살러스들은 이상하게 너무 세가지고 나도 그냥 탈론이랑 맞대치면 뭔가, 이길 줄 알았거든. 뭔가 불쾌해졌어. 근데 이게 탈론 패시브가 엄청 센 것 같아요. 진짜 세네. 이러니까 정신형을 받지 않기 킬. 감사합니다. 나의 수술비가 복사가 된다고. 와. 이거 완전 겜자스 아니야? 겜자스? 응? 간다. 못 벌어서 폐에 올인 폰 배팅 해봤는데 조조될 뻔했네. 죄송합니다. 미보이. 가끔 게임을 하면서 신이 존재가 있으시다고 믿으신가요? 물어달라고? 이번 판은요? 형 근데 재능 있어. CS 잘 먹고 맵 잘 보고 스킬 샷 잘 쓰고 아이템 잘 쓰기만 하면 돼. 오케이. 커비. 그래서 사일 한 판 더 할 거야? 아, 사일 너무 재밌어. 근데 너무 뇌에 과부하 오는 것 같아. 사용해야 될 스킬이 너무 많아. 정복자를 안 들어서 그런 것 같아. 정복자로 한 판 더 하자. 아, 근데 오히려 내가 기발 들어서 그나마 버틴 걸 수도 있어요. 정복자였으면 더 털렸을 수도 있다는 얘기지. 도이의 러를 레이프하는 건 아니겠지? 와, 아, 이거 완전 겜자스 아니냐? 겜자스? 응? 통. 근데 물론 사일러스가 이제 정복자 캠 정복자가 가장 어울리는 챔이긴 해. 그렇긴 한데 이제 초반에 좀 버티는 게 내가 안 돼. 근데 그럴 거면 사일 하면 안 되지. 아니야, 그건 내가 못 버텼다기보다 무리한 싸움을 걸어서 그래. 나는 사일이 무적인 줄만 알았지. 오고양마 김도 이건 아주 귀한. 하지만 사일은 무적이 아니었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일은 지금 티어가 되게 높더라고요. 만년설이 때문에 그런가? 또 사이를 해야지. 아니 담배는 맨솔님 1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사일 안 해야지. 빅토르 해야지. 아니다. 쌀 재밌는 것 같아. 쌀로 써야겠다. 쌀로 써야지. 형 여러 가지 하는 게 어려우면 일단 라인 지방여행만 해보자. 용 캠프 이상 안 나가고. 일론 머스크의 기분을 알 것 같아. 형도 사람 마음 가지고 노는 일. 뭔 소리 하면? 어 막 이 시장이 요동치잖아. 아, 나도 간접 일론 머스크 체험하고 있다 지금. 형이 명왕성을 간다는 그 일론 도스크라는 거야? 간다. 롤챔 선택만으로 내 마음을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는 남자는 형이 처음이야.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제가 뭐 이제 숙련된 챔을 고르거나 안 고르거나 으이 일론도스크입니다. 게임은 결국 우리 편의 캐리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는 거지. 물론 내가 영향은 많이 주긴 하는데 이거 완전 깸잘 방금 판은 솔직히 이게 내가 이겨야 되는 판은 아니잖아. 뭐 하는 거냐고 지금. 그러니까 너무 이거를 많이 걸거나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냥 재미로 4천 포인트만. 이분 혹시 작전 세력이신가요? 이게 진짜 모른다니까. 알 수가 없어 이 게임이. 그냥 홀짝이야. 이 몸은 특수의 감정을 지배할 수 있지. 사일 할까 말까 할까 말까. 근데 브랜드 빅토르는 좀 승률이 높긴 해. 아무래도 한타에서 좋아서 그런가? 그 현울림에 넘어갈 것 같습니까? 제게 보이는 건 파란색과 빨간색뿐입니다. 근데 확실히 재밌는 건 칼챔이지. 살러스도 칼챔의 라인에 있다고 봐. AP긴 한데 살러스도 솔직히 칼챔이야. 안 돼. 안 되잖아. AP 칼챔이지. 긴도. 아, 네 한건이 감사합니다. 싫어. 포인트가 들어오고 나가는 아찔한 순간 말. 최고야. 네. 중국 출장 가서 격리 당. 아, 네. 우리 집 전화기님. 3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이고 맞습니다. 힘내세요. 파이팅. 형 사이라는 거 보고 크크 내가 해도 더 잘하겠다 하고 지금 했는데 070이야. 아 말하면 자동으로 전적 검색되나? 그런 거 아니야? 형 같이 멋있고 깸잘 쓰인 사람은 사일러스가 멋있어 보여 하는 게 좋아. 형 이번에 나오는 프로젝트 모델 봤어? 개멋있더라. 또 모델 해줄 거지? 프로젝트 스킨 또 공개됐어? 프로젝트 모델 카이저. 오. 이거 보고 깨달음을 얻음. 이기고 지는 건 하늘이 뜻이라 사람이 힘으론. 야 프로젝트 모델. 네, 난 모델 잘 못하니까. 형 애니 파보는 거? 프로젝트 내가 개인적으로 애니를 많이 좋아해서 그래. 애니요? 애니도 무난하지. 응? 김도 김도지 화성의 핵심 거래. 프로젝트 사일러스 나오네? 이 스킨 나오면 쌀충들이 날 뛰겠구만.
그런데 김도영은 스킬이 단순한 챔프와는 개 어울리지 않을까? 그건 맞아. 때문에. 그래서 내가 변신하는 챔을 잘 못해. 니달리 뭐 그런 애들 있잖아. 일리스. 걔네들은 스킬이 사실상 6-7개씩 있는 거나 다름이 없으니까. 6개 일단 제드 배나자. 나르도 요즘 니신 좋은데 시원하게 미드리신 가자. 제이스도 그렇고 좀 뭔가 키가 많은 거는 난 별로. 뭐야 죄수 벤당했어. 다음 주 보약은 신스 킨노강 타이저 MV 피켜낭입니다. 다들 124시간 방송 준비하라고. 브랜드나 할까? 아니 근데 1픽 브랜드는 좀 아닌 것 같아. 아 네 해가비님 3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이고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말라리아님 18개월 감사합니다. 아 네 말라리아님 1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난 이 따끔따끔 빅토르가 좋더라. 근데 빅토르 유성은 별론가? 무조건 콩콩인가? 어떻게 생각해? 빅토르 유성 vs 콩콩이 무조건 콩콩이. 김도영 놀리는 게 아니라 궁금한 건데 난입도 요새 많이 쓰더라고. 나는 콩콩이가 좋아. 콩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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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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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 아니 공짜로 초식에 주는 거 너무 좋은 거 같아. 약간 옛다 한번 써봐라 그런 느낌. 미드 뭐야? 야스오네? 야스오면 방룬 들어야 되나? 난 체력이 그냥 나중에도 무난한 거 같던데? 굳이? 안 맞으면 되잖아. 창조자 쓰자. 근데 저 친구도 레어본 자이라 궁 세트 궁 그 정도? 여러분 이래봐도 김동현 세트 2? 자이라를 세트 2도 야스오 궁 들어가나? 그것도 레어본 판정 있는지 모르겠네. 아마 있지 않을까? 아 있어. 그럼 3개? 4개. 들었지? 다들 안 맞으면 봐봐, 되잖아. 우리 뒷장 수비 알리스타가 든든하게 지켜줄 거야. 우리 어 돼지가 두 명이나 있어서 나쁘지 않아. 파이온 알리스타 베인이 약간 기분 좋은 상황이지. 연운으로 갈까? 아니, 약간 도랑 가자. 이게 무난하더라고. 나는 큐부터 찍는 게 좋아.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 스킬 어떻게 하더라?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아, QR 스마트 키였지. 뭐? 강아지? 스톤 입은 푸들? 아 커피가 강아지예요. 커피가 푸들 이름인가봐. 어. 강아지가 이기고 싶었는데. 근데 거기서 뭐함? 세트 개띠들어. 이 라인을 유지하고
아 이런 아 이게 안 먹혀! 버그다. 어? 이게 안 먹히냐. 아 뭐야! 자, 화성 갈 거니까. 신의 강함을 과시하려는 그런 성향이 있지 않나. 맞은가인데? 어디야 가드. 나는 왜 저 야스오에게서 캐 냄새가 날까? 캐 냄새가 진하게 나는. 다들 기다리십시오. 김도영에게 오이오이 믿고 있었다고 할지도. 크크. 뭐야 짐. 내려왔네. 어, 뭐 난리 났어 그냥. 이거 보석 하나 사가자. 사파이어 수정. 유지력을 높이는 데 좋을 것 같아. 봐봐 야쏘, 움직임도 일단 실버 브론즈는 아니야. 그리고 아이디가 되게 부캐스럽잖아. 원래 부캐들 아이디 대충 짓는다고. 내가 보기에 양악하려고 내려온 부캐 같아. 그냥 뻔한 부캐 중에 하나. 일을 마쳤으면 죽였을지도 모르겠다. 너무 성급하게 넣었어. 근데 이 빅토르 업그레이드 해야 되거든? 뭐지? 왜? 왜 그러는 거야? 사이언 뭐야? 다 미드에서 뭐 하는 거야? 어 나가! 아 왜 그래 다들? 진정해. 어? 아니 부캐 맞아. 원래 이런 아이디 부캐 많고 움직임부터가 부질이 아니야.
내가 딱 보면 알지. 내 부실이 얼마나 오래 있었는데 현지에는 구분 못했다. 저게 지금은 부채시대의 부채 드론들인거야? 여기가 실버 아니 브론즈인가? 정말 혼란스럽다. 아니 근데 농담이 아니고 여기 티어에 그 국회반 어? 회사 반 막 이런 식으로 있어 애들이. 야스오는 실버 4에서 181승 161패를 기록하고 있는 현재입니다. 전문 가이감정으로 아, 볼 땐 몽케가 실버 3 정도 되겠네요. 저게 정은 실버 4에서 브론즈 1쯤. 아 까비 피할 줄 알았는데 안 피했네. CS 먹자. 너무 예측했나? 공이 좀 리스크하대. 세트에 전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은 건 맞아. 플레 야수호가 저런 움직임이었어. 이번에 이런 선물은 역으로인가요? 뚜뚜뚜뚜. 아군이 당했습니다. 뭐야? 누가 죽었어? 조선 시대 사약은 보통 고놈도 고약으로 만들었다. 고로 김도는 사약이다. 뭐야? 저거 잡자고 안 돼. 저 녀석 너무 강해. 몰가님 큐를 맞춰보세요. 상관 없어. 집에 와자 이제. 일단은 이건 가야 되고 아군이 당했습니다. 요거 하나? 적을 처치했습니다. 사약은 효능을 발휘하려면 몇 사발이나 마셔야 한다. 즉 몇 판 더 진다. 안돼 몰가 조심해. 녀석은 강해. 저 의지가 느껴지지 않아? 이 부시 쓰레기들아 이러면서. 그냥 쓰게 얘 애만 치자고. 다 찢어버리려고. 쓰게 얘 믿고 있었다고. 살았구나. 게스 익숙치 않은 템포로 랭딩을 해라. 제정신 아니니 안성행이 아니야 진짜. 사이온님, 그 야스오를 잡아보세요.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 육체 빠진 거 들어와가지고. 피했어야 되는데
새 구호구라. 아, 이 잡겠다 이거. 아, 모르가나 뭐해 같이 싸워. 이기잖아. 아. 더러워지는 줄 알았는데 해외 보니까 세계는 똑같더라. 제압되었습니다. 왜? 아, 나 템을 잘못 갔네. 리안들이 갈까? 혹시 여기서 서커스가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너무 아깝다. 팔목 보호대? 그것도 나쁘진 않은데. 일단 신화를 띄워보자. CS 차예요? 아, 할만해요. 이 정도면 할만해. 이제 막 달려오겠지. 아, 너무 느리다. 이거 신발부터 샀어야 되는데. 너무 느려. 지성. 진짜 LTK는 알다가도 모르겠다 보고 있으면 정신이 아치대. 어차피 40분이 지나면 만인이 발판을 받칠 때 시도는 누가 있었다는. 아, 뭐야. 글쎄. 저거. 그런데 김동영 무지 말고 다른 역할도 잘하시나요? 예를 들어서 서폿. 신발부터 사자. 신발을 사야겠어. 라스로가 너무 세. 알카비 파괴되었습니다. 놀랍게 긴도가 올라온다는 점에 놀라고 갑니다. 아, 그렇게 라스로 진짜 날라가. 버려. 라스로부터 할 수 있어. 아, 우리 딜러들 뭐해? 딜을 야스로를 잡아야지. 야스로가 다 죽이겠다. 오, 좋아 좋아. 여러분, 제가 부캐라고 하면은 부캐인 거예요. 부캐가 아니어도 부캐여야 해요. 이 뜻을 이해하지 못하시겠어요 지금? 너네 긴도의 진을 몰라. 그가 진을 하면 잔혹극에 거장이 된다고? 눈치가 없어 애들이. 이 그냥 이 악물고. 캐라고 말하란 말이야. 소환사 한 명이 게임을 종료했습니다. 야스 온다. 조심해.
그런데 빈드 형이 일을 못하는 이유가 오른쪽 개미 아니라서 그런가요? 전쟁터였어요 이거. 전쟁터야 전쟁터. 오. 멋진데? 1200원 가자. 소환사 한 명. 아, 게임이 왜 이렇게 들락날락 거려? 원래 내가 털리는 판은 상대편은 부캐라고 하란 말이야. 인도 강에서 사회생활을 배워봅시다 우리. 정보! 인도는 빅토르를 의외로 잘한다. 그런가? 아, 인터넷 연결이 좋지 않아. 무게를 이기는 거 보니 형도 무게인 거야? 무게는 나이 아시는 거지? 너무 아파. 아니 Q를 좀 제대로 써봐. 뭐 이상하겠어 자꾸. 아 무슨 이질이랄 Q 쏘듯이 그냥 아무데나 쏘네 그냥. 뭐야 궁이 나간 것 같은데? 아 격렬한데? 뭐야? 아 이거 들어갔어야 돼. 얘 어디 갔어? 그러니까 무조건 부캐라니까. 말하라고 부캐라고. 아 왜 또 지랄이야. 나만 보면은 야토! 빅토르 사냥이다 이러면서 그냥 다짜고짜 달려드는 놈이야 저런 놈. 와, 그러면 지금 롤 부실 전부 다 부캐인 거야? 이거 완전 매트. 아 조용히 하세요. 응? 내가 그렇다면 그런 거야. 앞으로 빅토르 무슨 해치고 부캐야 된다. 이기고 있잖아. 이게 중요한 사실 아닐까? 기분 좋게 이겨보자고. 있냐 노래시 가자. 억까하지 마세요. 찾아봤는데 야스오 본께 다이아 16입니다. 무게 맞은 리을이 은크크. 1450원. 머선일 29. 아 네 삼평동 이용준님 2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 안 돼. 언젠가 새끼 형이 노래를 조심해. 급드라 외치는 나를. 웃어. 이거 알리가 열면 무조건 이긴다. 와, 자이라 아프네. 절로 지나가면 안 될 것 같아.
안돼. 이 녀석의 총알이 온다. 알리 뒤에 숨어. 그렇지. 아, 죽을 뻔. 다시 생각해 보니까 부캐가 아닌 것 같다. 너희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니? 리그 부캐 대전. 야, 이 그부 뭐야? 그부 왜 뭐 앞으로 오는 거야? 뭐지? 지구는 둥그니까 앞으로 나가면 온 세상 어린이 다 만나는 거야? 아, 이 심장 쫄리는 포지션이 뭐야? 아따가! 아따가! 도망가자. 내가 퇴로를 만들어줄게. 어서 도망가. 안 돼. 아! 전설의 도망쳐! 내 곰탕이야. 아, 궁 움직이는 거 알아. 집중을, 아, 그, 궁을 움직이는, 겨를이 없겠어. 그게, 원래 적 가까이 있으면 자동으로 따라가긴 하거든? 조작감이 대구린 수많은 똥겜을 클리어했는데 롤에서 골드는 찍겠지. 이거 하나 가자. 언젠가. 근데 움직여주긴 해야지.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야, 그래도 여러분 제 킬댓을 보십시오. 우수하지 않습니까? 킬캐치 능력도 중요한 부분이거든. 그부 뭐, 그부 뇌를 빼고 하나봐. 지금 던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좀 머리 잘랐어? 그거 왜 여기 있어? 더 큰 크기의 성 얼굴을 만날 수 있는 거야? 좀 뇌를 빼고 하는 것 같아. 스로라는 것 같은데? 아, 근데 또 빠져 나가네 이거를. 저거 야쏘 있는 데까지 가는 거 아니야 이러다? 여기도 있는 거라고. 근데 여기는 우리가 이기는 지형이다. 여기서 싸워주면 좋지. 마드가 없어서 그렇지. 아. 아, 근데 진짜 알리스타 사이언 너무 든든해. 이건 약간 조합으로 이긴 것 같아. 이런 무기방패 둘이나 있으니까. 그리고 CC 덩어리들이잖아 얘네들이. 너무 좋아. 세트 레이드 간다. 왜 맨날 실버사에 박혀있죠? 이틀을 보면 실버상 정도는 돼야 하는데. 그건 맞지. 이거 응? 어, 녀석의 흉판이 날아온다. 망차. 빅토르를 열판에 한번 할까 말까 하기 때문입니다. 야스로 왜 운명은 여기까지였다.
이분이 바로 닉네임은 액티브 아이템 빌더인데 액티브 버튼 키를. 근데 저 야스로도 그렇고 전판 탈론도 그렇고 오늘 잠 못 잘 듯. 아 상대 미드 개 못하는데 막 이러면서. 야스로 지금 화났어. 세상이 참 무섭다. 너무 무섭다. 분노했어. 너 분노인 것 같아. 여섯은 벌레였다. 아! 도망쳐! 가자 얘들아 가자. 체력이 없다. 이분 액티브 아이템 버튼 키 동일하셨다고 들었는데 왜 쓰는 거죠? 그 야스오 너 개모다잖아. 아 좋아. 기속 좀 올려주고. 이거 일단 팔자. 해외 역식인 부장님이십니다. 해외 그럼저기는 두 개의 소를 헐뜯고 있겠습니다. 요새 액티브 아이템 눌러. 그럼 당신이 액티브 아이템을 눌렀다는 거야? 근데 억울할 수 있어. 아, 야소 실력이 있긴 했거든. 뭔가 그런 과감한 무기. 뭔가 이 초반에 나를 압도했다 할까? 이게 뭐야? 하지만 야스오에게 필요한 소양이지 그게. 자신감. 하지만 압도돼 버렸지. 아! 아따가. 아 뭐야 하지마 진짜. 어 이제 이거 맞으려고 이 그레이브 지금 샷건쟁이 이거. 근데 이 토르 이가 칙하고 나가면 뭔가 찌익하고 나가는 느낌이 좋지 않아요? 야 야스오 좀 쓰려고 한다. 조심해 얘들아. 오. 알리스타 공기 간지럽군. 그래 뭐 CS 차이 여기서는 의미 없어. 결국에 이렇게 팀원들이 잘해주고. 적절한 싸움이 이루어진다면 이기는 게 아닐까. 어 이제 아스오가 나의 반피를 보고 알려올 때가 됐네. 어! 아, 진짜 뭐. 가겠는데 키키키에. 야 그걸로 따지면 전판 그 탈론이 더 심하지.
나는 이번 판은 그래도 할 만큼 했잖아. 아무튼 해줄 수 있는 건 해줬다고. 전판 탈로는 진짜 오늘 롤 삭제했다 진짜. 이게 벌레들아. 김도 최장 시간 생존 기록 갱신 달성. 겸잘스. 오늘 또 승리를 했구만. 오늘은 좀 피곤하니까 5분씩 드릴게요. 저도 좀 쉬면서 합시다. 형, 캐리한 김에 넌 부금 틀어줘. 아, 오늘은 좀 그걸 틀기에는 뭔가 부끄럽네. 부끄러운 느낌이 들어. 잠시 좀 다녀올게. 아니 진짜 요즘 형 자주 이긴다니까? 역대가 아니야. 감사합니다. 근데 이번엔 질 거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정배를 또 걸고 있어. 아! 두 번이나 이겼으니까 이젠 지겠지? 이 도박사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과연 어떻게 될지. 근데 나도 몰라. 솔직히 팀이 잘 만나서 그렇지. 내 풀베팅? 풀베팅 하랬어? 하지 말랬어? 어? 그런 거 하지 마. 형! OPCG에서는 MVP는커녕 이긴 두판다 3등 안에 든 적이 없어 이러고 또 말 거야? 막 진짜 게임 막 그런 진짜 게임 타령하려고 또 어? 뭐 본인이 캐리해야 되는 아 네 캐리의 요정님 만원 감사합니다. 아이고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뭐야 메시지가 왔다고? 아니? 초아의 듀오를 원하시는 게 아닌지? 형! 메시지 봐줘! 킹열 가식자로 다시 태어난 무녀여자? 아 일라오이 선열포식자 메시지 확인해 아 그 뭐지? 게임하고 계신가 보네. 아하. 아이고 이런 킹져 수 없군요. 이제 좋은 시기가 오지 싶습니다. 근데 짬타님 다치당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좀 있어보자. 일단 대기. 이 실버 닷지 많이 되거든요. 두 번 다 승에 걸어서 기억이 많아전. 짬타님이. 러스트 프롬 비욘드. 닷지 되면 바로 이렇게 낚아채는 거지. 저는 지금 솔랭사 연승 중이며 20판 중 14승 6패이다. 아 이거 완전 겜잘스. 엘라이트님 감사합니다. 깜짝, 도박사의 오류 이번 버스터스는 이제 버스 운전하겠지? 같이 존버 중이란 소리 들었습니다. 크크 어림도 없이 죽어도 말 안 듣지 역대 풀베팅 1718 포인트 간다 딱대라 크크. 듀우가 정말 하고 싶으신가 봐. 이거 참 이 새끼? 대환영인걸? 누구지 이젠 기억이 나지라가 듀우를 해서 이 부실의 무서움을 다시 한번 깨닫게끔 해드려야겠구만. 승리의 김도 모근을 모두 배팅한다. 모근 한 오프 둠픽 등 멈춰! 형! 요즘 진짜 승리가 트렌드인 거 몰라? 가짜 승리는 있을 수 없어. 아 근데 그것도 이제 뭐 컨디션이나 시간이 돼야지 하는 거지. 아 나 예전에 그 진짜 승리 타령하다가 솔직히 요새 좀 상태 안 좋은 것도 그때 그 지랄해가지고 그냥 무리하면 안 돼 이제 적당히 해야지 적당히. 오늘 생일인데 생일 선물로 도장 듀오를 선물로 받았어요. 너무 행복해. 어디 갔어? 키웠는데?
아이디가 뭐였지? 또 이상한 아이디였던 것 같은데. 일단 전화를 걸어보자. 짬타수. 응? 형! 야스오 장인이 무리하라고 공략 쓴 거 몰라. 무리해야 돼? 뭐야, 왜 안 보이지? 기다려봐. 이거 디스코드 전화 내역을 봐야 되는데. 여기 있다. 영어로 찾았어. 그때 진짜 승리 보다가 한숨도 못 자고 출근했어. 오늘도 기대해. 디코 전화 즉시 연결. 아, 네. 알렉스 뮤저 96님 신규 구독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전화를 안 받으시는데? 언젠간 받으시겠지? 여보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제가 저 너무 듀오가 하고 싶으셨나 봐요. 근데 골드 가셔야 될 분 아니에요? 그래도 괜찮으세요? 저요? 네, 지금 뭐 네. 네. 아, 말씀하세요. 실버 1이신데 뭐 지금 승급전을 네. 승급전을 앞두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인데도 저한테 듀오를 신청하신다는 거는 제정신이 약간 아니라는 생각이. 협박 받은 자 과연 이 부대장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지. 협박은 그게 다인가요? 아, 협박이라뇨. 아니 전 아주 말. 아, 할 말이요. 예, 아, 예, 그렇습니다. 괜찮으신가 이제 걱정돼서. 김도님 치고는 도발이 좀 약하시군요. 저는 그냥 이너 여자. 호락호락한 연 아닙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습니까? 실버 3자리로 갖고 왔어요. 아, 아이디를 바꿔 오셨군요. 그럼요. 자, 어서 얌전히 저의 초대를 받으세요. 똥 빚는 기계로 지금 잠깐만요. 제가... 아이디 추가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친추해 볼게요. 똥 빚는 기계요? 네, 거기로 아마 파티 초대가 갔을 텐데. 파티 초대? 잠시만요. 똥 빚는 기계라고? 야, 여러분 비겁하다니요. 저 여러분들이 김도님이 저 닷지할 거 존버하면서 기다린다고 그거, 하니까 저 친추 좀 줘보실래요? 아, 네, 와, 알겠습니다. TGS가 네. 정말 많이 발전했네요. 네, 당연히 사나이 말하는 것 같네. 의리를 지킨 것 뿐인데 무슨 그게 그 추잡스러운 짓거리입니까? 당연히 닷지하고 가는 것이 마땅하지요. 우리 팀 닉네임이 똥 빚는 기계와 액티브 합니까, 아이템 눌러. 제 롤 나였으면 바로 닷지한다. 액티브 자, 아이템 눌러 친추해 주세요. 아, 친추했어요. 아마 갔을 겁니다. 김도님 아. 5분만 버티시고 짬타님 본캐랑 손잡고 지옥 가주세요. 좋습니다. 아, 오셨군요. 아, 근데 할 거면 본캐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보니까 한 2-3분 남은 거 같은데. 어허. 지금 자신이 없으신 거 같은데요? 아, 자신 없긴요. 근데 5분이나 기다려야 돼. 아, 되니까. 5분이라뇨. 뭐. 지금 2-3분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금방인데. 아니에요. 이거 한번 돌려보고 그다음에 아, 돌려보고. 어, 돌려보고. 아이, 간을 보시겠다. 아이, 천하의 짬타수아가. 아이, 왜 이렇게 혓바닥이 그... 길어. 그 상대는 바로 김도이기 때문에 아. 도망가면 제가 최근에 또 그래요. 그래. 예, 그럴 수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예, 인정합니다. 제가 다 옵저빙하고 있어요. 제가 그 마음 오케이. 이해합니다. 제가 이제 롤태기가 오면은 지금 곤란한 시기이기 때문에 롤태기는 또 뭐야? 최근에 한번 롤태기가 왔다 간 적이 있는데 굉장히 네. 그 방송에 네, 이제 이렇게 TTS가 진짜 사람인데 위험해지는 사태가 그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오는 건가요, 그게? 아, 그 저 같은 아직 진도? 물렁 멘탈한테는 이제 각종 거야? 패드립과 서로 남탓과 이런 게 서로 몇 아. 번 가면은 이제 롤테기가 갑자기 훅 하고 오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긴도 자, 그러면은 저는 정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김도님 목소리 적당하시죠? 혹시 밸런스 좀 봐주실래요? 짬타님 목소리 어때요 지금? 좀 작으면 제가 키워드릴게요. 저 어떻습니까? 밸런스 좀 봐주세요. 이제는 괜찮으실 것 같아. 적당해요? 네, 저희는 좋대요. 네, 좋습니다. 네네. 그나저나 아이디가 다시
거여동 기택기에서 좀 액티브 아이템을 요새 누르려는 노력 중이에요. 아 그래요? 사실 액티브 맞지? 아이템이라는 게 이제 스킬 하나 더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인도는 산타를 다급하기 위한 그걸 잘 써야지 이제 이길 수 있다는 걸 알았어. 아, 마침 또 그 저희가 자주 쓰던 선혈 포식자가 이번에 상향을 먹었기 때문에 일라오이 쓸만해요? 오, 아니 저 방금 하고 왔는데 진짜 다시 좀 쓸만해졌어요. 나쁘지 않아졌어요. 좋아졌어요. 저 완전 쌉캐리 하고 왔어요 방금. 아 그럼 저도 선혈 포식자 한번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은 좀 맛 좀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봅시다. 우리 5픽이네요. 5픽이니까 좀 보고 고를게요 여러분들. 아 네 부담감이 덜하지. 네 아주 좋네요. 일단 이거 재미없는 말파이트 배날게요. 이 말파이트랑 하면 너무 라인전이 재미가 없어. 이거 분명 시청자분들도 이해할 거예요. 아 근데 뭐 쉔이나 괜히... 세트 같은 건 괜찮으세요? 짬타! 아... 안타깝게도 그 두 챔피언은 아직까지 저희 방에서 재고가 없습니다. 요새 쉔이 그렇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 좋다고 뭐 다 하면은 플레 다 가겠습니까? 아, 제가 해봤는데 저희가 예, 예. 막는 챔피언이었지요. 그 버스 타기 되게 좋더라고요. 아 또 그것도 이제 까딱 잘못했다가는 그 버스 탄다기보다 전복시 아 버스가 뒤집어진다. 29. 네. 아 네 쿨아부님 2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우리 이레리 미드가 나왔네. 생선 가시 여자죠. 픽을 좀 맞춰줘야겠다. 오! 열사! 아! 겨울왕국 여기 미드 열사 나쁘지 않아요. 살살 녹일 수 있어요. 요즘 보기 힘든 챔피언이죠? 상성상 이렐리아가 유리하지 않을까? 그니까요. 어! 아 우리 원들 좀 다루기 어려운 홍철 홍철 고급 캐릭인데 자 정글을 요즘 또 이 핫한 낙턴 아 귀신 정글 아주 너무 좋아요 진짜 아니 정말 강하거든요 이게 아 그니까 부실의 이 승리의 보증 수표 라고 할 수 있다 아 저 진짜 너무 좋아요 귀신 정글 진짜 최고야 최고 최고 근데 혹시 몰라요 아. 상대편이 이제 잘할 수도 있으니까 나서스? 아니 들어 눕겠다. 나서스라고 그러네. 왜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칼첸 마려우시지 않아요? 아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그 이제 짬타가 고르면 죄악이라는 챔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건 요새 잘 안 하세요? 요즘에는 좀 일단은 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뭐였지 피오라였나? 뭐였더라? 너무 바로 말하시는 거 아닙니까? 좀 마음이 아프네요. 아니 가끔 잘하시던데. 아 그럴 수 있어. 펜싱 여자. 영감, 비스켓, 시외물. 아 나도 눈 좀 봐야겠다. 뭐 평범한 문어, 눈이네. 문어 여자. 오랜만이죠, 김도님?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네 한번. 이 문어 여자. 그 동안의 성과를 보도록 하죠. 과연 이 사람이 네. 골드로 올라갈 인재인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킹열 가식자로 다시 태어난 보여주세요. 이제 저 없이 보여드리죠. 이제 뭐 갱킹이 왔어도 2대1 더블킬 아 당연하죠. 일라오이가 잘하는 거잖아. 네. 아니 뭐 저기 리신 나서스 오면은 그냥 아 좀 죽여줍쇼 하는 그런 꼴이죠. 좋아. 그 귀신님은 미드 봇 이렇게 위주로 하십시오. 네, 네 저는 귀신이니까 네. 정글에서 좀 있을게요. 오케이. 이러면서 아주 좋습니다. 이 판이 저희의 마지막이 아니길 간곡히 바랍니다. 왜요? 왜 마지막이 되는 거죠? 까딱하면 갑작스럽게 용광아치가 하고 싶어질 수도 아, 있을 거예요. 갑자기 딴 게임이 하고 싶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아, 약간 평온 스토리 게임을 할 수도 하고 싶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아 우리 원딜 드레이븐이네 예 네, 아, 용철 되게 어려운 캐릭인데 근데 저 드레이븐이 거의
이제 원딜 중에서는 최고의 화력을 초중반에 뽑아내기 때문에 다 해야지 뽑아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든든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드레이븐 할 줄 아는 사람 되게 세요. 갱승하지 말고 좀 아는 사람이 이제 제발. 그렇다는 애들은 고르지도 않는다고요? 아직도 실버를 잘 모르시네. 제가 님보다 실버에 더 오래 있어봐서 아는데 아마 그러지 않을 거예요. 아, 실버에 되게 오래 있으셨나 봐요? 이제 한 2년 반째 묵고 있는데 죽겠어요, 아주. 아, 그쯤 되면 뭐 거의 수문장 아닌가요? 그니까요. 사실 골드 4를 찍었어도 실버 지울 데가 없더라고요. 짬타님 믿고 풀캠 돌까 그냥? 아니다. 나서스라서 좀 일찍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아, 나서스? 아, 근데 쟤 가서 스펠을 좀 빼주는 게 알겠어요.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아, 근데 제가 일러오이라 가지고 이게 그 호응이 부리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돼요. 네, 예, 알겠습니다. 나서스 땡기네. 이러면 풀캠 갈게요. 빙 조심하세요. 아, 나는 귀신 정글만큼 진짜 든든한 게 없어. 귀신. 짬타니 혹시 귀신 실제로 본 적 있어요? 어렸을 때요? 가위 눌린 거예요, 그러면? 아니요, 가위 말고. 진짜 귀신을 봤어요? 뭐 제 눈에 보인 게 귀신이라면 그게 진짜 귀신이겠죠? 신기하다. 헛것이면 헛것이겠지만. 와. 그래서 유쾌하진 않았어요. 무서웠습니다. 문어 여자 오래필 노선이 맞았네. 근데 요즘에 이제 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섭다. 그쵸. 거신보다 사람이 훨씬 무섭긴 해. 조심해야 돼. 사람이 귀신보다 무섭다. 나서스가 좀 바보같이 하는데? 오히려 좋아? 그거 연기일 수도 있어요. 바보 연기. 지금 보니까 바보 연기는 아니고 진짜 바보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바카미 타임! 바카미 타임! 지금 미신이 아군이 당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오. 특정 대답도 여러 번 하는 게 귀신 같아. 아, 집중하는 중이라. 석국에선 귀신 사람보다 던지는 아군이 더 무섭습니다. 갔다가 아, 뭐야, 리신 어디? 아, 저기 있네. 리신 어딨죠? 밑에 왔다 갔어요. 듀오를 하는 서터리머가 렌트를 치더라도 가능한 건가요? 아, W로 쓰레쉬 저거 Q를 막았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네. 너무 멍청했다 내가. 피하는데? 오. 그만 방자하면 안 되는데 나서서 스택 많이 쌓아. 드레이븐 키를 먹었어. 좋은 징조입니다. 근데 녹턴 6렙부터 하거든요. 네. 지금 레벨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렙이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기뻐하시네요. 아, 왜냐면은요. 네. 우리 저 나서스가 조금
허약스러운 친구인 게 티가 나서 굉장히 굉장히 기쁜 상태입니다. 찍었고 와. 아군이 당했습니다. 이 본라인이 계속 터지는데요. 보스를 빨리 가서 좀 도와주셔야겠는데요? 아, 그래야겠어요. 힌도니. 네, 원래 또 리신이 초반 정글이 되게 빡세게 이제 갱킹으로 와서 일단 탑은 괜찮습니다. 전혀 문제 없어요. 아, 84. 좀. 나이스. 퐁. 문어 여자 거기서나 잘 쓰시니. 저 리신 윗라인이에요. 조심하세요. 하나요. 궁 있어요. 어차피 네. 나서서 칠까요? 리시 났어요 지금. 네, 가줄까요? 아니 지금 일단 저 빠지는 중. 궁이 있긴 한데 이 궁을 보스에 써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이거를 뭐 탑이나 미드에 쓰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알겠습니다. 왜냐면 제 도주기가 있으니까 일단 리산드라는 저 보스로 쓸게요 이거. 물론이지 짬. 아 맞다. 아 이게 속도가 안 닿네. 아 그래도 다행이다. 잡으셨나요? 잡긴 했는데 아칼리가 죽었어. 아칼리가 좋은 라인을 만들려고 할 줄 아네. 그런데 긴돈이 사실 저는 그런 거 봐도 잘하는지 안 못하는지 모르는데. 빨리 용을 먹어야 돼. 아까부터 이제 점점 스택 좀 쌓네. 먹을 수 있을까? 지금 내 리신이 머리칼 휘날리면서 오고 있는 것 같은데. 450. 오, 다행이다. 저거 먹었네. 오! 아, 내 보시 터져서 뭐야?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보시 너무 심각하게 터져. 아니, 예. 괜찮아요. 우리는 미드 정글 탑 위주로 싸우면 될 것 같아요. 상체를 한번 키워봅시다. 그니까요. 지금 듀오는 김도님입니다. 그냥 궁 풀 때마다 가자. 적을 처치했습니다. 오! 좋아! 나이스! 아! 어. 까비. 리진이 좀 치네요, 근데? 네, 리신이 좀 침. 아, 좀 꿀 같잖군요, 리신이. 그런데 하이네요. 아, 갑자네 저거. 탑은 절대 안 올 것 같고. 저 궁 들어왔어요. 피치와에서 정멸로 가네요. 네. 아, 바텀 어떡하냐 저거. 빨리 그 킹 봐봐. 제가 뭐라 그랬어요? 노홍철 고급 케이크라고 했죠. 이런다니까. 이럴 줄 알았어. 미신 저기 있다. 뭐라 그래? 가만 가만.
존?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 인간이 죽으라고 뭐! 아, 저거는 가면 안 돼. 맞아, 리산드라 가면 안 돼. 아, 저기 거리가 너무 길어. 아니, 리신 봐봐, 미쳤어 저거. 와, 저 어떻게 밀자 그냥. 쟤는 쫓아갈 때. 저기 김도님. 어차피 저 구하기 힘들어. 라인이라도 밀어줘. 큰일났다. 바이기 먹자. 김도님, 리신 지금 어딨나요? 리신은 어딘가 있겠죠. 아, 나 저 와드 부셨어야 되는데. 괜찮아, 저거 먹고 있을 때 아마 리신이 와가지고 내 뚝배기 깰 수도 있어. 조심해야 돼. 그리고 나 지금 집에 가야 돼. 돈 써야 돼 이거. 아, 이게 빛나가 왜? 그래도 나서서 스택 잘 못 잡는 친구라 다행이다. 김도님, 리신은 방금 탑을 찍고 미드로 내려갔는데 우리 루터는 대체? 저는 이제 좀 더 내다본 거죠. 자, 이제 제압골을 수거할 때가 됐습니다. 저 애쉬로부터 35초 뒤에 애쉬의 제압골을 수거하겠습니다. 아, 진짜? 어, 잡았네 그래도. 예, 잡았어요. 아, 너무 무리했다. 아, 저거 딸피라서 죽을 줄 알았는데 바로 공 써버리네. 20초 뒤에 공 쓸게요, 애쉬한테. 뭔가 위치 빼고 혹시 자주 보는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요? 당했습니다. 아, 좀만 참아주면 안 되니? 그걸 못 참아 왜? 역시 커신. 역시 커신이야. 응? 여기 와트야. 800원 달다 달아. 역시 커신. 에소스야, 그래도 아직은 누나한테는 못 이겨. 템사오자. 내가 아무리 궁이 없다지만 난 코어는 나왔단다? 알겠니? 사람들이 자꾸 짬타목 짬탄 짬타님 목소리 듣고 TTS 같대요. 존? 선수한테 최소한의 기본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닐까? 왜 일라오이는 항상 상향이 안 될까요? 지금도 충분히 강해서 그런 게 아닐까요? 정말로요? 살다 살다 저기... 김도님한테 그런 말을 듣게 될 줄은 몰랐는데 정말 실망이에요. 아니요, 일라오이 개쌤. 이렇게 구린 챔피언을. 응? 아니 바텀 진짜 제발. 좋아. 좀만 참아라 진짜. 톤 그만 죽어 너. 이거 패킹을 차야 돼? 아! 아, 괴로워. 저걸 못 땄어. 너무 괴로워요. 진짜 아깝다. 아, 돌형 눈치가 없네. 짬타님 이거... 있는데 말이 없다 하시잖아. 애쉬 잡으러 가자. 근데 일라오이가 김도님 취향에 부합하지 않나요? 자, 왜? 학살 중입니다. 왜 그러는 거야? 그렇지. 힘들이 더 나중에 레드 먹고. 아, 죽겠다. 아, 제압골 줬어 이리신한테. 그렇지. 근데 여기 왜 시야가 하나도 없냐 여기? 아무리 망했어도 그렇지 시야가 한 개도 없어 여기 지금.
저 용 아니, 가겠습니다. 김도님. 아, 용, 감사합니다. 용 갑니다. 용. 아 좋습니다. 근데 용 먹힐 것 같아요 이번 용은. 아 조금만 버텨보세요. 네. 왜 그래? 짬타님.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 리신에게서 익숙한 뭐야? K 냄새가 난다. 왜 이렇게 내비 어두워? 녹턴이 궁킨 건가? 실에 많이 존재하는 K. 제가 갑니다. 기다리세요, 김도님. 더 있으면 저거 용 무리 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와드. 저를 믿으세요. 아니, 어, 원딜 있으면 좀 곤란했었는데? 어떻게 해요? 걱정 마세요, 김도님. 제가 아무런 겁니다. 저를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아,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처치했습니다. 소환사가 게임을 덥죠? 아 이거 너무 지금 보시 공기예요. 일단 용은 주자. 이거 어쩔 수 없다. 이거... 탈주까지 했어요. 아 탈주했어요? 아이고 이런. 네. 갑자기 왜 이렇게 키류가 보고 싶지? 이상한데? 키류 카즈마를 보고 싶어. 아 이거 전령이라도 걸? 먹을 걸 그랬다. 나서스 한번 잡아볼까요? 잘 도망갈 텐데. 일단 한번 해보죠. 뭐 스펠이라도 뺄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욕심 내는데요? 최강이다. 아, 궁 안 써도 잡았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야, 봉풀이라도 스펠 빼면 좋지. 좀 많이 아깝긴 한데 어차피 60초 동안 우리 그래도 아, 김도님이 났다. 아 맞다 미드가 없지. 우리 미드 없어요 지금 나갔어. 아 좀 봐 진짜 너 홍철 아 뭔데 왜 죽어 좀 그만 좀 죽어. 너무 고통스러워요. 아 도망치세요. 다 글로 가고 있어요. 이제 저렇게 제압킬 하나씩 주면 너무 좋고. 아 우리 미드가 없어 지금 나갔어. 아 도대체 무슨 CC가 몇 개야 우라지. 인질 뻗쳤어 진짜. 힘도니 하면 할수록 자꾸 한번 버틸 수 있는 힘이 필요해. 믿어도 되는 거죠? 우리 한 명이 없어서 힘들 것 같아. 아니요 이거 해볼 수 있어요. 저기 이러다가 저쪽 방심해가지고 김도님 빨리 미드 좀 가주세요. 방심하고. 오케이 어. 리신 여기 있다. 에? 뒤로 온다고 저거 2대1로 어떻게 해보려고 저거. 아, 괜히 들어왔다 이거. 아. 다 있었네 애들. 두 명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아, 우리 언제 와 칼리? 왜 안 와? 느낌이 쎄한데 지금 이 듀오도 현황 선언 하나요? 아 칼리 왜 안... 이 도자기가 아니야? 패배. 어쩌면
시류 카즈마를 해야 할지도. 하지만 진체로 가실 수 없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럼 아니 그리고 뭐 본캐도 아닌데. 아 그럼요. 아, 맞아. 아니 본캐 가 게다가 페널티 조정. 본캐 가져오시던가. 아 이 여 상황에서 본캐를 가는 거 너무 좀 선 넘는 행위인 것 같아. 본캐 가져오시던가. 이건 약간 선 넘는 행위야. 이 이거는 좀 선 넘는 행위. 오케이. 이 안 안 될 것 같아. 진짜 승리를 전도하는 거야? 좀 문제가 있어요. 아니 그거 아니 여러분들 어차피 저 본캐나 부캐나 또이또예요 여러분들. 실버 1이나 실버 3이나 뭐 거기다 거기지 뭐. 언제 그렇게 실버 1은 뭐 귀족 취급받고 실버 3은 버러지 취급받고 그랬습니까? 아, 미안합니다. 제 미드를 보여드려야겠군요. 다네요. 미드 그거 참 좋군요. 제 미드를 좋습니다. 미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미드 아주 좋아요. 미드 한번 맛보여 주십시오. 예. 미드 간다. 사람이 두 명이니까 둘 다 진짜 승리를 할 미드, 확률은 단두 방인데 없다. 미드입니까? 좀 물어봐도 될까요? 저 이거저거 다 해요. 이거저거 다 해요? 저 요즘 죄수도 해요. 죄수. 죄수? 저 요새... 그거 정말 좋은 챔피언이죠. 슥 하면은 막 피 바로 흡입되고 네. 그 피 하면서 이제 W로 하면은 그 피 반피 막 꽉 차고 막. 그니까 그니까. 트위스트드 페이트. 트위스트드 페이트. 그다음 이제 트위스트드 좀 페이트. 나눠 쓰자고 하면은 궁 뺏고. 어, 궁 훔쳐오고. 그니까. 응. 절도. 역시 죄수인 이유가 있어. 봐봐 일단 절도, 폭행. 짬기로 다 하잖아. 승리의 출장 뷔페 가겠습니다. 기대하세요. 오호호호. 가끔 사기도 치고. 저도 한번 즐기는 자 모드 한번 해볼까요? 아니 뭐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진짜요? 네. 보여주세요. 어쩔 수 없군. 즐기는 자 모드가 되는 수밖에. 아 이제 다리우스는 즐기는 자 모드 아니에요. 다리우스는 이제 저의 그 충실한 4대 천왕의 위치까지는 올라왔습니다. 어. 아 이제 다리우스도 하시는구나. 예. 아주 하시라고요. 한 맨날 똥챔들만 하다가 고급 챔피언 한번 해보니까 이게 정신 못 차리겠던데요. 오 그럼 쉔도 한번 해보세요. 쉔도 개사김. 쉔은 근데 좀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그건 그래. 그리고 내가 슈퍼 세이브 했는데 그래가지고 우리 팀 막 구해가지고 걔 구한 사람이 막 킬다면은 봤냐? 이게 원딜 차이야, 미드 차이야 이러면은 너무 화날 것 같아. 둘 다 하고 싶은 걸 하면 누가 더 손해를 볼까? 도멜리아, 도페, 도미임. 아, 일단 뭘 고를지는 저의 캐릭터 목록을 좀 보고 결정을 좀 할게요. 일단 1픽이시니까 아니면은 브랜드 있으시면은 저 주시고 스왑할게요. 제가 저 브랜드 골라주세요. 뭐라고요? 브랜드 골라주세요. 이렇게 즐기는 자 모드로 들어가 정글 베코즈를 고르게 되는 브랜드 미드. 네. 아, 일단 저는 없어요. 아 브랜드 없어요? 네 저 없고요. 그러면은 비에고 있어요? 내가 보여주겠다. 땀이 차지? 이 사람들 비에고 있으세요? 비에고. 비에고요? 네. 아 일단 잠시만요. 일단 뱀부터 좀 할게요. 예. 나를 부정하지 마. 혹시 제 사일러스 보고 싶으시면 사일러스도 좋고요. 남자분 김돈입니다. 제가 미드 챔피언이 지금 라이즈, 럭스, 애니, 야스오, 조이밖에 없네요. 안타깝습니다. 아 그럼 그냥 탑 고르세요. 제가 보고 할게요 저는.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개 중에 뭐 보고 싶으세요? 세트 피오라 둘 중에 보고 싶은 거. 세트 피오라. 세트가 압도적으로 많잖아. 홍수몬 가겠습니다. 홍수몬 남자. 세트가 무난하죠. 홍수몬 남자 갈게요. 그러니까 피오라는 망하면 확실히 망하는데 세트는 좀 살짝 망해도 어떻게 나중 가면 네. 복구되더라고요. 오케이.
메센트 지금 탑 1티어네. 언제 이렇게까지 올랐대? 생도 좋지. 어, 일단 정복자, 승전보. 드패를 꺼낼 이거... 때가 된 거. 뭘 꺼낼 때가 됐다고요, 김도님? 파랑이 좋겠군. 아, 잠깐만. 보고 싶은 거요? 키류가 보고 싶어요. 아, 미드 안 나와서 불안하네. 브랜드나 골라야겠다. 삼루도 진심픽인데 형도 특패 진심픽 가자. 제 형광등 브랜드를 보여드리죠. 네. 아, 짬타님 괜찮아요. 저도 제이스 나왔어요, 여러분들. 이 싸움은 도영의 승리인 걸. 제이스 치즈 등갑이 나와버렸어. 제이스 치즈 등갑이. 제 브랜드 승률이 굉장히 높아요, 또 생각보다. 형님 제발 빅토르나 브랜드 해주시면 됩니다. 이 계정 좀 승률 높은데. 아, 좋습니다. 근데 아, 탈론인데 괜찮으시겠어요? 탈론이면은 그거 팔목보호대부터 가야 되나?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막 이렇게 막 마법 썼는데 도적 남자가 휘리릭 와가지고 칼날 휘리릭 하고 휘리릭 하고 다시 도망가면은 카드를 꺼냈는데 똥이 나와? 이렇게 지붕 쳐다보는 게 돼버릴 텐데. 아니야?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전 세트 피 많이 차서 괜찮아. 전 이거 이 세상을 불태워야 되니까. 우리 팀까지 같이 불태우면 곤란하다고. 좋습니다. 예, 김도가 했던 곤란하달까? 카드 집에 쓰는 것은 전승이었단다. 이 형이 하면 진심이야. 아, 여러분 홍수몬 남자 가겠습니다. 초반에는 일을 찍으라고 하네요. 내가 바로 세상을 불태우는 불길이다. 환영합니다. 채팅창이 불타지 않게 조심하십시오.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이게 바로 미니언이야. 아직 깃발이 숨을 때 마음껏 떠들어 보라고. 참 염전했어. 아, 달다. 염전했어. 차트 보려고 3개월 모니터로 누가 보니까 행복한데 생각. 일단 제이스 시즈 등갈비 똑같이 정말. 아, 홍수몬 남자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홍수몬 남자. 이거 형광등 브랜드예요. 막 빛나지 않아요? 저거 아니 저거 볼 때마다 그 리신이랑 너무 헷갈려요. 아, 그 빛의 시네곤 리신. 아니라고요? 죄송해요. 네. 시네곤 리신이랑 좀 헷갈려. 이제 좀 초반에 아프네요, 여러분들. 얌전했어. 얌전했어. 이용. 아, 좀 싱글나게 하네. 인도 정수리 냄새 킹 같은 거. 아, 미안해, 잘못했어. 파워 세다. 이게 남자지. 내가 좀 잘 팔릴 건데. 일단 피 회복. 거의 자강두천 지금. 근데 만화 없어 어차피.
좀 에바였는데 케인. 내 간다. 할목 보호대가 필요해. 케인님 풀이 없어. 하나 더 사야지. 어, 칼 산 거 봐. 돈 좀 벌었나 킬 먹고? 아, 탈론 부계네. 아무튼 부계야, 부계라고. 뭐부터 Q부터구나. 저들의 상처가 곧 경고이니라. 뭐야, 에코랑 소모 똑같은가 본데? 제이스?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 CS 못 먹게. 아, 진짜 건 저 온거래 진짜 극혐이네. 어? 아, 저 지금 집중하는 중이라 지금 마이크를 못 하는 중임. 고도의 이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피가 안 찼나 세트? 다른 사람들 할 때는 피 금방금방 차던데. 김도영이랑 듀오하는 건 올라가려고 듀오하는 거지 오디오 채우려고 하는 거 아님. 그래도 아. 실드로 에너지 씹었다. 돈이 모자라. 돈을 더 벌어야 돼. 말을 못한다고. 혹시 커비가 빙의 중이시면 야 소리를 내주세요. 아, 나 CS 염전했어.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미안해, 미안해. 탈론이 좀 상태가 안 좋은데. 게이드. 탈론. 게이드, 게이드. 탈론의 상태가 좀. 이제? 아군을 당했습니다. 이제 탈로 누르야 돼. 넌 날 못 죽여. 아! 어? 아이씨.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프잖아. 좀 더 빨리빨리 차라. 왜 이렇게 피가 안 차니? 설론 저기. 다른 세트일 때는. 봐봐. 도시! 도시야! 오와! 뭐지? 이거지.
아, 원거리 추잡스러운 원거리를 이렇게 패줘야 돼? 둥둥둥둥둥둥 격렬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구만. 둥둥둥둥 김도님 옆에서 이상한 소리 들려요. 짬타님이에요. 짬타님. 좋아. 이번 판 분위기 굉장히 좋습니다. 어, 짬타님도 2킬이나 드셨네. 뭐야, 현상금 걸려 계시네? 오. 이야. 아, 저 미친 저거 드리지. 진짜 등가지 저거. 얘 이거 없어. 그럼 제이스 궁 떴나? 빠지자 빠지자. 어 죽을 뻔. 아 죽었어. 아 진짜 가지 말고 왜 이렇게 쎄. 이거 가야겠다 나도. 발걸음 분쇄기를 가서. 아니야, 이게 전멸이 아까운 게 아니야. 악기똥이야. 제이스 궁 썼어요 방금? 어 제이스요 뭔가 아, 잘 모르겠어. 제이스 근데 제이스 궁은 어 있었나? 제이스 궁이 있어요? 네, 방금 궁 썼대요. 아 뭐야? 제이스가 궁이라는 게 있나? 잠깐 자, 자. 궁은 항상 있대요. 아 그러니까 궁이 없잖아 얘. 나 방금 어, 잠깐 이해를 네? 살짝 못했어. 알았어. 제이스 궁. 아니야, 지금 원거리 차이로 그렇게 썩 나쁘지는 않아. 나도 순간 제이스 궁이 뭐지 이러고 있었네. 아, 좀 CS 좀 수아야. 갔다가 탈론 내려간다. 텔 타는 각이 애매한데? 다 죽겠는데? 바보. 어 제이스 안 보여요? 여기 있어요? 공은 쌌다. 이 소라카 아니야 이거? 아 진짜 개빡치네 저거. 힐 한 번만 주지. 방송 라디오로 들으며 전장남이 우승했어요. 아 축하드립니다. 아 이거 나 내 그 Q를 맞출 수 있는 자신감이 없었어 방금. 야 그냥 궁을 그냥 쏠라 그랬지. 죽어 임마! 우리 저 나네. 오~ 좋아요. 투자파 원거리 그거 들었으면은 죽어야지. 이거 빼야겠다. 템사 와야지. 브랜드 형님 바텀 좀요. 근데 이거 조니아부터 가도 되겠다 지금은. 신화템 뭐 급한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지금 라인 바꾸자는 뭐야? 얘기야.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 미친 진짜. 오. 야 에코 아이디가 그래도 에코 장인이야. 이름이 오제일인가봐. 아 저거 진짜 순전히 이거. 아니 순전 정글빨이네 이거 저거. 탑 많이 오나봐요 에코가. 아 저 극혐이에요. 제가 1대1로 솔직히 개만했다는 완전 정글빨이야. 그럴 수 있어요. 아 극혐님 진짜 원거리 들었는데 이거 무버났거든. 아 극혐이네 진짜.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 진짜. 새끼들.
어, 내 마, 맛있게 만들어주지. 마이야르 반응으로. 됐어요. 랄랄랄랄라. 안 돼. 우린 끝났어. 우린 끝났어. 우린 끝났어 이제. 우린 졌어. 왜 그러세요 갑자기? 할 수 있어요. 아 이거 충분히 그냥 한타 하면 이겨요 그냥. 오케이. 한 번 더 믿어보겠습니다. 방금은 좀 살짝 무리해서 그래. 오케이. 알겠어. 아니 이 와중에도 아직까지 탑베인 무쇠가 살아있는 게 나는 아직도 믿어지지가 않네. 이 탑베인 무쇠 새끼들 이 새끼들 탑베인 골라가지고 싸고 있으면 낄낄낄낄 하면서 조리 돌린 그 마녀 사냥이나 할 거면서 아직도 탑베인을 원한단 말이야? 야 왔으면 이거 깨든가. 아니 소라카 뭐해. 무시무시한 놈들. 좋아 깨자 이거.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깨자. 야 나 소라카 앞에 붙어있어. 니가 잘한 줄 알겠지 지금 나한테. 어 솔킬 몇 번이나 따였는데. 제이스 아싸. 치즈 등갈 탈론 도주궁 빠짐. 진짜 괘씸하다. 제이스 안 보여요? 제이스 내려가요 지금? 응? 나 포탑! 아 미치겠다 이거. 너무 늦은 너무 무리한 것 같은데 와타시. 과연 케이니님? 엄청날 뛰고 있습니다. 배트는 이렇게 하는 킬이구나.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킬이구나. 배웠어. 방금도 배웠어. 아, 궁극 때는 W가 있는 상태로 해야 되는구나. 아, 배웠어. 방금 에코한테 스킬이 빠져서. 아. 딜로스가 너무 심했어. 그랬군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저 이제 하나 배웠어요. 이제 더 잘해질 자신 있어. 여러분 이거 다리우스처럼 발걸음 분석하고 이거 이렇게 끌어오게 하면 되는 거죠? 아 이거 테리 안 타지냐 이거. 으어! 오케이 아군이 협곡의 정령을 오갔다 너 뺏었어. 나이스 좋아. 이제 발걸음 분쇄기가 이제 나타나니까 슬슬 사람 구실을 하기 시작합니다. 끌고 그 발본으로 끌고 그것만 해도 1인분. 내가 그렇게 정했어. 긴도 방송 보는데 남은 이랑 포인트가 있어? 너 에코가 좀 심해. 그니까 에코가 커. 에코가 되게 좀 치는 애야. 할 줄 알아. 김도님 저 뭘 볼 줄 아시는군요. 깨달았어. 어 나 거기 못 가는데? 그렇게 계속 싸우셔도 되나? 아 맞죠 에코가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일단 그런 와중에 포탑 파괴? 모르겠다.
제니스 온다. 위에서 쭉 빼야 돼 이거. 나는 포탑이나 밀어야겠다. 역시 이 계급에서는 운영 싸움을 해야 돼. 이번 판은 에코가 부캐였구만. 이거 보십시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운영 나쁘지 않아요. 도망가야지. 다 올 것 같은데. 아 죽었다. 괜찮습니다 저는. 아 근데 이거 맞아? 바루스야 여기 괜찮습니다. 맞냐? 괜찮습니다. 전 죽었지만 괜찮습니다. 바루스야 우리 둘이 이거 맞아? 아니야 바루스야 이거 아니야. 도망가야 돼. 그렇지. 맞아? 아, 바루스 했는데 이거를. 어 내가 믿음이 부족했다 이거. 이 믿음이 부족했어. 피곤을 믿는 마음이 아직 그 고코로 치카라가 부족하시군요. 항상 팀원을 믿어야 돼. 근데 바루스 저 늠름한 모습 보세요. 11킬에 바루스. 그러니까 여기 바루스 믿고 갈만해. 제가 삑 하면은 어? 다 그거 맞고 이제 진짜 화살이다. 꼬치구이 되는 거야. 꼬치구이. 우리의 화살 바루스. 일단 필 왜? 30초? 이젠 믿을 수 있어. 우리 바루스 이제 믿을 수 있다. 저도 이제 드디어 사람 구실 했어요. CS 거의 쫓아왔어. 좋아요. 야 이거 미리 먹어서 없애버리자 이거. 어? 에스. 그래 미리 먹어서 없애버려. 좋은 생각이야. 진짜 믿어도 되는 거야? 물음표 물음표. 아니야 여기 믿음 너무 큰 믿음도 좋지 않아. 적당히 믿어야 돼. 아 내가 포지션 어떻게 잡아야 되냐 이거? 이거 아래쪽에서 잡자 포지션을 내가. 점점 있어! 아씨 이러면 안되는데? 아! 미쳤다. 마무리. 잘하네. 됐는데? 아 방금 저 에코가 바루스를 지키라고? 하지만 버티면 이깁니다. 우리 어 맞아요.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제 폭풍의 결집 스택이 쌓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40분 게임 가면 이길 수 있어요. 아, 네! 소라카 엄마! 저 너무 나대는데요 저거? 치즈 중갈비?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바루스 믿고 가자. 뭐야 이런 것도 있어 이제? 우리 바루스가 잘하긴 하는데 약간 그 단점이 있어. 얘 후진을 안 해. 앞으로 간다. 커버를 좀 쳐줘야 돼. 좋아, 저 드디어 신화템이 나왔어요. 아, 저 칼론이 너무 저거 빨라. 서해 번쩍, 동해 번쩍. 저 도둑놈 새끼, 어? 긴도 아 너무 빠른 것인데
복수를 갈까? 나 텔 있으니까 볼까? 아, 큰일 났다. 좋아, 나이스! 김보! 김보! 저 이번에 마법사, 마법사? 풀딜 들어갔어요. 아, 좋았다. 이번에 포지션이 너무 좋았어. 케인, 고맙다. 도망가세요. 죽었다 이건. 짬타님? 오디? 오, 그 와중에 이야. 월터, 월터. 그 와중에. 와 모신. 네, 네 바루슈님. 지려버렸어. 말만 듣겠습니다. 이러고 안 들어. 조심해. 갑자기 애들 우르르 들어와서 소라카부터 잡히면은 굉장히 불리해져. 아니 김돈이 막히네요. 가요. 오 좋았다. 뭐야, 옴새도 잘 잡잖아. 좋아 좋아. 그럼 이렇게 우리 팀에도 사기 캐릭 있어야지. 이게 에코 까분다 저것도. 아! 내가 치고 있어야겠다. 너무 아파. 저 에코에 저 뭐라 그러지? 저 부품 같은 거 있잖아. 저 어그로 어그로 어그로에 끌리면 안 돼. 너무 아파. 요만! 에코 방금 스턴 걸려서 궁 못 쓴 거 아니야? 맞은 거 그런 거 같아요. 예. 우리 바로스님이 저에게 신탁을 내려주셨습니다. 세트 만탑. 좋다. 어, 신탁을 받으셨어. 어, 바로스님의 신탁이 내려왔어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오케이.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살짝 위험할 뿐. 이것만 빼고 빠지. 와요. 오 바루스 너무 멋있어. 역시 바루스. 침탁차. 아 잠깐만, 지금 에코가 궁 택배한 거 아니야? 아 모르겠다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아 뭐야? 아 뭐야 왜 이렇게 세? 저거? 아 맞아요? 아 나도 한 칸도 한 덩어리 하고 싶었는데. 아 이거 나도 끝날 때 탑차이라고 칠 수 있는 거야? 좀 역겹긴 하지만 말이야. 아 뭐야 이게 무슨 일이야. 오! 뚱! 어디 갔어 얘? 어 뭐야? 역시 마이아르 반응이야. 후!
예스! 난 탑차이라고 치. 꿀잼. 아이 너무 재밌다. 아 이걸 탑차이. 아 탑차이로 이겼다. 아. 아, 아 너무 기뻐하시는데. 어디 딜량을 좀 볼까? 어 우리 바루스가 나는 견인했네요 바루스 이거. 신탑을 들었어. 바루스가 견인했네. 솔직히 우리 바루스 아니었으면 졌다 이거 진짜. 그니까요. 어 나 왜 뒤에 3등이지? 벌레 같이 했는데. 저는 바루스님의 신탁을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그의 신탁. 아, 우린 이길 거다. 아, 저 정글 명예 회복 한번 갑니다. 한번 어떻게? 좋습니다. 네, 갈게요 바로. 저 그러면 세트 명예 회복 한번 가겠습니다. 저 이제 진짜 잘할 수 있어요. 아 진짜요? 더블로 아끼는 거 이제 알았어. 아, 좋습니다. 자, 일단 예측 오케이. 좀 시작하고. 4000포인트까지만 이제 알았어. 이제 알았어. 응. 주먹 남자 배워버렸어. 약간 마지막 발악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클레드의 스칼 같이 역광광용으로 최대한 버텼다가 마지막에 쓰기. 아 이게 짬사님 있어서 그런지 저희 네. 지금 배팅 승리가 더 많아요. 혹시 감동... 아 승리가 정배예요 지금? 네. 아 방송적으로는 살짝 실망스럽네요. 원래 감동적이야. 기회가 더 흥해야 재미가 있는 법인데. 조금 아쉽.